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jet. 저는 아이콘 동역입니다. 우울은 수용성, 분노는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서 얻은 우울은 수용성이라 집에 돌아와 샤워하면 씻겨 나가고 분노는 지용성이라 고기로 녹는다는 얘긴데요. 농담으로 넘기기엔 꽤잘 맞아 떨어지죠. 왜 스트레스 잔뜩 받았을 때 집에 와서 뜨끈한 물에 샤워 싹 하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닭다리 하나 쫙 뜯으면 진짜 그만큼 힐링되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저 동기의 목소리까지 더한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정의 스테이션 제트 아이콘 데이 저는 동혁입니다. 스테이션 제트 동혁이 아이콘 데이 오늘 첫 곡으로 위너의 릴리 릴리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오프닝에 있는데어 진짜 신기하네요. 어디선가 이 말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음, 비슷한 말로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근데 오늘 오프닝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진짜 어, 우울하거나 좀 힘들 땐 샤워 딱 하고 누우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분노가 가득 찼을 때는 진짜 치킨 한 마리 뜯으면 그렇게 해요. 내가 언제 화가 났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그래도 뭐 들어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아또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깨끗한 잠옷으로 지금 스테이션 제트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혹은 지금 닭한 마리 시켜놓고 맛있는 야식 드시면서 스테이션 제트 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어 하루의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동이님이 동디, 오늘도 신나는 한 시간 부탁해요. 오늘은 절친 형이 나와서 더 재밌겠네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 오늘 스테이션 Z가 어떻게 흘러갈지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헷가닥녹고할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권유리 님께서 오늘 기호강 가보자고 아, 맞네요. 오늘 진짜 기호강 제대로 하겠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 봐요. 벌써부터... 어, 남다르죠 지금 <laughs> 9887님께서 제 스트레스는 동용성입니다 동력이많이내 스트레스를 씻어내줄 수 있어 오늘도 재미있게 들을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9887님의 어,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드리게끔 아주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laughs> 이지현님께서 동혁이 완전 단발 귀엽다. 동화 속백마탄완장님인 줄.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머리를 하는데 묻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또 헤어쌤께서 이렇게 이쁘게 또 꽈주셨어요. 네, 컬을 줬다고 하는 건가요? 네. 새로운 리액션이 지금 자꾸 들리는데, 조금 있으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3, 4, 2 7님께서, 동디, 그리고 승윤, 고막 공격 당할 준비 되어 있어요. 마구마구 공격해 주세요. 아, 바로 또 공격 준비합니다. 어, 저 동디와 강승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한 소절 라이브 요청, 원하는 미션,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스테이션z는 지금은 보이,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z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션제트 공식 인스타그램은 스테이션제트 89.1 찾아오시면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승윤씨와 함께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제트 저는 아이콘 동혁입니다 예 복싱을 할 때요 다들 주먹을 뻗어야 후, 후, 잽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음색으로 목소리만으로 텅빈제 가슴에 잽을 날리셨습니다 첫 소절부터 아 이거 제대로 어퍼컷이네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음색 복서 음색 깡패 음색 장인 솔로곡《Born To Love You》로 돌아온 강승윤 씨와 함께할게요. 컴백 스페셜, 승윤이 또 왔다. 의리, 진짜 의리 빼면 시체죠. 3월 14일에 컴백하고 다시 와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신 우리 강승윤 씨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본츠 러비로 돌아온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 뭐, 아,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눈코 네. 틀 새가 없을 것 같던데. 아, 요즘 오늘도 지금 뭐 아침부터 네. 뭐 녹화하고뭐 이런저런 거다 하고 아까 그러니까 또 팬분들 만나는 라이브 소통 방송도 하고 그러고 넘어왔습니다. 와, 진짜 네. 제가 봐도 지금 눈을 보니까 너무 스케줄에 진짜 쩌들어가지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텐션.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도 <laughs> 텐션 하나는 최고잖아요. 아, 걱정 마세요. 네. 텐션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아,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Born to Love You. 네. 아, 네 번째. 디지털 싱글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빨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준비를 서둘렀다고. 네. 네.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앨범이나 어, 이제 제가 곡 작업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준비는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아, 조금 더그 컴백 시기를 앞당기고 싶어서 뭔가 앨범 단위에 뭔가를 내는 것보다 음... 싱글 형태의 뭔가를 내보고 싶다라고 아... 어, 해서. 이곡 자체는 이제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한두달 정도 두 달. 걸린 것 같아요. 어. 두두세 달. 맞아요. 네. 아 진짜 회사 내에서도 승윤 강, 승윤 씨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바쁜지를 음. 진짜 모든 분들이 다세요. 프로듀서 형들, 작가 음. 형들, 직원 분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승윤 형의 그 작업실 <laughs> 방에서 노래가 멈추질 않습니다. 네. 진짜네. 그만큼 <laughs> 정말 열심히 하고 파이팅 넘치는 분이신데. 맞습니다. Born to love you 방댐, 방예담 씨가 네. 작곡한 곡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픽을 한 곡인가요? 뭐 예담 씨가 형이곡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거나 아니면 음. 승윤 씨가 예담아 형이곡좀 주라 이렇게 쫄랐다. 뭐 사실 뭐 정말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그둘다 아니죠. 그... 이제 가 빨리 싱글을 네. 내고 싶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어 그럼 이런 곡이 있는데. 아 그리고 그 모든 저뭐 프로듀서들이나 네. 아, 이곡 승윤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음... 딱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예담 씨의 동의도 네. 얻고 네. 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네, 아니 저는 예담이한테 살짝 들었었는데 예담 씨가 아 진짜 형이 이거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이 얘기는 알고 아, 있었거든요. 아, 네. 아, 그랬구나. 처음에 어. 딱 불러봤을 때 어땠어요? 게 느낌이 딱 왔었어요? 좀. 아니 처음에 네. 예담 씨의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와 노래 진짜 좋다. 음... 와 예담이 다시 한번 네. 예담 씨의 어떤 그런 프로듀싱 능력에 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네. 맞아요. 요즘에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요 그, 네, 네, 진짜, 진짜. 대단해요. 네. 네. 달달한 사랑 연기와 가슴 아픈 이별 연기를 넘나드는 네. 뮤직비도 뮤직비디오도 진짜 화제인데. 아 그렇죠. <laughs> 근데 뮤비는 대본이 없었다고 아 그렇죠. 아, 승윤 씨 애드립 연기였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연기가 참 어려운 게그 네. 대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상황만 주어지고. 거기서 다 모든 대사들을 이제 애드립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뮤직비디오에 제가 그 대사 연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음... 감정 연기만 하는 게 들어가고, 네. 아, 좀 아쉬웠죠. 열심히 했는데 제 그러니까요. 애드립을 불태웠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나오지 않는 컷들을 봤지만. 이... 이, 이렇게 찍어도 돼요, 형. 막 이런 이랬,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모니터 찍은 프리뷰 영상 정도는 소리가 안들어가는선그서요 네. 풀어볼만하다. 보합니까 불꽃 내드림을 전 봤기 때문에 우리 <laughs> 팬분들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 네. 동희님께서 네. 승윤 씨 스스로를 나는 Born to Momo 이다라고 <laughs> 표현한다면 그 모모에 뭘 넣고 싶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어, 저는 네. 어떻게 보면, born to, born to, love in a circle? 와! 지금 이너서크 분들 많이 심쿵하셨겠는데요 지금 네 <웃음> <웃음> 너무 귀엽네요 진짜 <laughs> 진짜 어. <laughs> 따끈따끈한 신곡 볼트 러뷰로 네. 돌아온 강승윤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부탁할 점 미션들 뭐한 소절 라이브 요청 있으시면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어, 그리고 승윤 씨가 지난번 출연 때한 소절 라이브로 진짜 스튜디오를 뒤집어 엎질 없다 못해 찢어놓고 <laughs> 가셨어요 진짜 네, 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아, 아, 스테이션 Z는 한 소절 라이브 요청이 정말 많은 아, 아, 곳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네. 그, <laughs> 그때 그 너무 예이다. 좋아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래서그 여기서 네. 이희담 씨가 작사 작곡한 강승윤 씨의 신곡 Born to Love You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Let's go 강승윤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Born to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음, 김민정님께서 네. 도입부 심쿵 유유 보내주셨어요. 심쿵. 아, 도입부 너무 좋죠. 뭐 음색이 <laughs>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 동안 스튜디오 안에서 승윤 네. 형이 라이브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고막이. <laughs> 부럽죠, 여러분? <웃음> 부럽죠. <웃음> 노래가 나올 때 <laughs> 네.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 이런 게또 DJ의 좀 약간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좋네요, 진짜. 네. 5 6 8 5님께서 목소리가 사람 마음을 울리네요. 이별한 사람들은 이 노래 듣지 마요. 아유, 네, 맞아요. 진짜 이별한 사람들이 뭐 위로가 될수 있는 노래가 있지만 이 노래 들으면 많이들 울것 같아요. 아, 그래도 또 들어주세요. <laughs> 그렇죠, 많이 들어주면 좋죠. 네. 네. 그냥 한번 들으시고 시원하게 보세요. 네. <laughs> 이지현님께서 이 노래 진짜 대박 나야 돼. 너무 좋아. 이렇게 네. 보내 주셨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네. 많이 네.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현 님이 들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 좋네요. 네. <laughs> 0공7 님께서 승윤씨 솔로 앨범 준비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나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작업했는지 어... 궁금해요. 보내 주셨어요. 어, 이번에는 진짜 근데 이 곡을 네. 어, 정말 어쨌든 제가 쓴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저의 얘기처럼 이 노래를 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에. 네, 감정에.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쓴 곡들은 제가 썼기 때문에 그 노래 속의 화자에 대한 얘기들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주인공이 음. 어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승윤 씨가 뮤비를 찍었을 때도 다양한 네. 애드립과 그런 맞아, 감정선을 맞아요. 표현해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 사리오칠님께서 네. 뮤비에서 편집된 제일 아쉬운 애드립도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주 어. 어. 방송이 가능할까는 멜지는 아, 모르겠네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막 상황 설정을 나름대로 해서 뭐 네. 제가 뭐 이제 그 연인에게 네. 뭐 바람피다 걸렸다. 약간 이런 상황 설정들의 씬이 있었어요. 오, 네, 되게 그래서, 디테일하네요. 네, 네.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막 화내고 아. 제가 제가 막더 뻔뻔하게 화내고 음.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편집이 됐죠. 약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막파르 네, 너무 나쁜 볼까봐 막. 네. 막 율리잔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러니까요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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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면 뭔가 감정 전달이 더 고조가 됐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쉽습니다. 네. 백문희 님께서 네. 방금 여기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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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밍 부분 완전 좋아하는데 무반주생 아. 라이브 듣고 싶어요. 아, 그럼요 싶어요. 그럼요. 바로 가능한 거예요.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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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 was born I was born to love you. 음음음 음, 음, 음. I was born I was born to love you.

불가능할 듯 숙소 쫓겨나? 내가 왜 쫓겨? <laughs> 오케이 위너 컴백은? 곧 만날 수도 오케이. 콘서트 언제? 4월 말 5월 야 아. 지금 굉장히 많은 스포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씩 짚으면서 좀 얘기를 아, 해봐야 예, 될것 예, 예, 같아요 예. 네자자첫 번째로 네. 솔로 점수는에 (100점인) 듯해 이렇게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이번 네. 솔로 활동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자면 (100점이다) 어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과적인 만족도라든가 그런 네. 거라기보다 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100점을) 주고 아 싶었어요 제 자신에게 어 아, 뭐 배울 점입니다 열정 하나는 네. 최고예요 진짜 어 정말 그리고 요즘 이번에 이제 음방 첫 주차 네. 어, 돌았었는데 네. 어, 저번 주에. 근데 그래도 무대들도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음. 어, 그래서 그냥 제 자신한테 좀 가끔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아. 생각에 0 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진짜. 네. 근데 뭐 무대는 이미 장인이기 때문에 <laughs> 네, 너무 잘하니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삼부가 삼부 되겠어 질문엔 불가능할 듯. 네, 이거는 네. 뭐. 좀 단기간 내에 될수 있는 건 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게 탁구 3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탁구 그 삼부라는 수준이 굉장히 어, 힘든 벽이 수준. 높죠. 네, 네. 네. 요즘에 바빠도 탁구 연습은 빼먹지 않죠. 아 너무 바빠서 진짜 연습을 거의 못 하고 있긴 해요. 아, 네. 그, 네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래도 이제 또 제가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주 좀 틈틈이라도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 그러면 승윤 씨가 꼽는 이 탁구 이 스포츠 탁구의 매력이 뭘까요? 어 일단 저에게 가장 큰메리트는 이제 당연히 저희 네. 회사 안에 탁구장이 있다는 거였는데 어, 탁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은 어, 일단 어느 정도 배우기 전까지 좀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 수 있어요. 탁구라는 스포츠 맞아요. 네.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죠. 근데 네. 어,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아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아주 네. 매력적요. 전신 운동에 와 그러니까 유산소가 엄청나게 네.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칼로리 소모되는 거랑 뭐확인해만는데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2,000 칼로리가 탑니다. 이게 저희가 <laughs> 거짓말인 거 어, 같죠? 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저희가 네. 한번 인증해서 한번 사진으로도 올려드리도록 <laughs> 할게요. 어, 네. <laughs> 자세 번째 질문에 수, 숙소 쫓겨나에서 <laughs> 내가 왜 쫓겨? 내고 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승훈이 형이랑 네. 이승훈 씨랑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네. 어 자꾸 뭐 어디 가서 틈 만나면 저를 이제 숙소에서 내보내고 <laughs> 본인이 숙소를 차지하겠다 <찾아야겠다. 웃음> 아뭐 이런 멘트들을 어디선가 좀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왜 쫓겨납니까? 아, 그렇죠. 예, 저는 끝까지 버틴다. <laughs> <laughs> 자, 누가 <누나도> 더 오래 버티나네요 <laughs> 예, 예, 지금 네.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자꾸 네. 승훈이 형이 자꾸. 네. 네. 아, 짐을 자꾸 거실에다 내놔요. 아, 하나씩 쓱쓱 약간. 네. 아 근데 이게 네. 본인 짐을 내놔요. 아 자기 짐을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점점 자기의 바운더리를 <laughs> 넓혀가는 거죠. 영토 확장이요, 네. 뭔가요. 아, 그 주방과 거실은 공동 구역인데 다 그렇죠. 본인 짐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네. 이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아니뭐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아. 네. 또뭐 누가 위너가 될진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 아, 네. 그거. 그래도 네. 제가 아는 승윤 형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laughs> 승윤 형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에 또 위너 컴백은 에? 곧 만날 수도. 자 지금 위너 서클 분들이 아, 예. 지금 이 질문이랑 마지막 질문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자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일단 꽤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떤 이제. 그 마지막 한 포인트가 지금 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 있어서 지금 조금 시기들이 네. 시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 걱정 마십시오. 곧 완전체 위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laughs> 형들의 그 오랜만에 다 같이 서는 그 모습. 예. 그 파란 물결 보고 싶네요, 정말. 그러면 뭐 컴백에 맞춰서 네. 이너서클이 준비해야 할건 뭐다? 컴백에 맞춰서 이너서클이 준비해야 될거 그냥 음,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음. 네, 우리들 활동들이렇게다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체력 뭐 아니면 뭐 정신적인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응원을 할수 네, 있는, 응원, 을할수있는 네. 그런 마음의 여유만 있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뭐, 많은 팬분들께서 컴백을 할때 많이 들 응원해 주시면 그렇죠. 팬분들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아프지지아프 a c h a p p r o a c 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p r o a c h approach, a p p r o a 예 (4월) 말 (5월) 네, 4월 네. (30일) (5월) (1일) 딱 이렇게 양일 지금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네. 아 (5월) (1일이) 아마 온라인까지 같이 하고요 네. 어, 그렇게 해서 네 콘서트가 또 매진이 지금 일단 티켓이 박수 한번 치고 2씨 @이름3 죠이어 혹시 오고 싶으시면 5 어, 그. 취소표를 <laughs> 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laughs> 언제든 근데,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그러니까요. 예매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아주 살짝만 스포해줄 수 있다면 좋겠요 어, 일단 <laughs> 뭐 지금 스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네어뭐제 본틀 러뷰 무대가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리멤버라는 앨범을 발표했을 때그 앨범 수록곡들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이제 라이브 무대를 그쵸? 팬들 앞에서 네. 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의 모든 무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나 광광 울어 진짜 네. 드디어 팬들 <laughs> 앞에서 그 노래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지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공은칠님께서 네. 승윤 씨 솔로 활동하게 됐을 때꼭 하고 싶었던 스케줄 방송은 무엇인가요? 촬영했나요? 동디도 음. 만약 솔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송에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보내셨어요. 어, 아, 글쎄요. 오, 그렇게 딱히 막 저는 네.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어, 저희 뭐 매니저 님이랑 뭐 회사 분들 아시겠지만 뭐할수 있는 거다 해요. 어, 좋네요. 예, 네, 뭐, 뭐 이렇게 딱히 뭐제한을 네. 두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스케줄이 되고 그 어떤 스케줄들이 맞아 떨어지는 스케줄들은 거의 다 그냥 소화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진짜 네. 할수 있는 거 내가 다 해보자 네, 네, 네. 쏟아부어보자.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뭐 만약에 싶어요? 솔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라디오도 나와서 라이브도 하고 응, 물론, 뭐 이런 얘기도 당연하죠. 물론 하고 네. 싶고 아, 저는 콘서트를 좀 해보고 싶다. 아 제가 또 우리 승윤 씨와 민호 형그두 분의 음, 콘서트를 보고 왔는데. 야, 그렇죠. 이게 제가 다 긴장이 되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그 무대를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저도 막 심장이 뛰는데 그날에도 저도 직관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꼭와 주십시오. 네. 꼭와 주셔야죠. 또 특별 무대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 게스트까지요? 네, 게스트까지 아, 뭐 물론 얼마든지. 아, 너무 좋세요.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어깨가 든든합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강승윤 씨의 네. 365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 볼게요. 365 강승유 씨의 365 듣고 왔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하줌 승유 씨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김정은님이 365 가사가 한 편의 시 같은 느낌이라 정말 좋아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노래 음. 한 번은 들어봤는데 음. 제가 콘서트장 가서 이 노래를 듣고 완전 빠져가지고 아. 또 한동안 며칠 동안 들었거든요. 아, 아, 근데 가사 너무 좋아요. 네, 네. 이게 약간 쏟아내는 감정이 좀 있는 노래여서. 네. 저도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네. <laughs> 임소정님이 또 노래 너무 좋아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야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가사 너무 좋죠. 네. 네. 김소라님이 365 노래를 들으면 사계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고 영화 같아서 좋다고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비유 너무 좋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또 이렇게 원작자한테 이런 칭찬이 네. 오면 너무 기분 이 좋죠. 네, 그럼요. <laughs> 자 이번 앨범이 네. 네 번째 솔로 음반이잖아요. 네. 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솔로 활동에 좀 완전 적응하셨죠. 네, 그럼요. 어, 어쨌든 좀 음, 솔로 활동에도 어느 정도 사실 제대로 활동을 한건 이번 활동이 음. 솔로로서는 이제 세 번째거든요. 네. 이게 네 번째 싱글 앨범이고 그리고 아, 네 번째 디지털 싱글이고. 어, 그러니까 제가 와일드앤 영태 활동해 보고 솔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솔로 앨범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솔로 활동은 이렇게 네. 제대로 하는 건세 번째인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어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음. 자, 그럼 그 옛날 강승현 씨가 본, 본능적으로를 부르던 그 시절 아.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그 시절. 자, 그 시절에 <laughs> 꿈꿨던 내 미래의 모습이 지금 승현 씨의 모습과 비슷하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비슷한 점도 있고 네. 아닌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자 그럼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어?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난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난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laughs> <laughs> oh my god. 아주 간단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 저는 물론 무대에서 떨려요. 근데 떨리는데. 그 떨리는 두근거림이라던가 전율, 몸의 전율 같은 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음. 와 진짜 일단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애기죠? <laughs> 아니 근데 말투가 일단 네, 이렇게 사투리, 들으니까 네. 사투리가 좀 섞여있네요 네. 네, 아니 저도 이때는 진짜 그냥 와 되게 어른스럽다 또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었 지금 와서 지금 승현 씨의 모습과 네. 말투와 지금 이거를 좀 모니터로 들어보니까 야. 와 애기네요. 아, 그러게요, 되게, 진짜 애기네요. 어,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애기 같네요. 네.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니 어. 내가 우승해야 하는 이유는 네. 난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야, 포부가 남다른데 이 대답으로. 본투스타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laughs> 야 본투스타가 본투 러브유를 불렀네요. 그러기 말이에요. 야, <laughs> 기억도 안 났었죠? 솔직히 무슨 말 했었는지.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기억 하고 있었어요. 네. 이때는 그냥 사실 좀 튀어 보이려고. 네. 그냥 그~ 제 속에서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laughs> 그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네요. 음. 아, 지금 네. 승윤 씨 얼굴이 살짝 빨개지고 있습니다. 아, 잘 네. 어울립니다. 네. 네. 자, 근데 뭐 스타가 되보니 네. 기분이 어떤가요? 좀 뭔가 그루미를 나는 기분인지 아니면 어... 뭐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네. 어, 그렇게 제가 상상했던 만큼 엄청나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정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삶이 더 치열해졌다고 해야 되나그수 음... 네. 어, 네.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더 크게 다가와서 네. 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쪽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더 성장하고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음. 네. 오히려 좀더경허해지고 네. 겸손해지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네네, 정말 맞아요.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느끼는 게 정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시절 꿈꿨던 강승윤의 음악 세계 음. 뭔가 어지간히 이뤘다. 아니면 아직 한참 멀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아직 한참 멀었다. 음, 네. 아직 욕심이 좀 많아서 아.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느끼기는 그래도 어지간히 이룬 것 같은데 <laughs> 곡도 아니야, 너무 많이 아니야, 내고 아니야, 곡도 아니야. 너무 잘 쓰고 그렇죠. 네. 노래 아니야. 너무 잘하고 정말 <laughs> 욕심이 열정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욕심쟁이야. <laughs> 오빠는 역시 <웃음> 네. <웃음> 네 6006님께서 17승윤이의 꿈이었던 스타는 진작 이룬것 같고 지금 29승윤이의 꿈은 뭔지 궁금해요. 보내셨어요. 어, 지금은 뭔가 스타라는 뭔가 그런 것들에 어떤 화려한 그런 것보다아 음. 조금 더어 길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어... 게 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 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냥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이쪽에 이제 많은 또 아티스트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너무 동료 좋은 동료들 선후배들이 있지만 이 사이에서. 조금 더 나도 나의 한 자리를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음... 아, 이런 것들이 좀더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고 네네네. 싶고.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음. 4247님께서 천재 싱어송라이터 뚱인이 지금까지 음흠. 작업했던 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뭐예요? 이렇게 주셨어요. 아. 어... 어, 글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음, 맞아. 다내 자식 같은 곡죠 <laughs> 네, 진짜. 내 네, 네 새끼들이라서 네. 다. 네. 근데 어, 글쎄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결과도 좋아 좋고 뭐 그런 곡들이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에브리데이라던가 릴리리리라던가 어, 많은 분들이 사랑을 네. 주셨던.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곡의 완성도나 마, 그런 거는 뭐 만족이 되니까 네.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또 음. 그런 곡들이 또 가장 마음에 가기도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너무 뿌듯하죠. 그럴 때 네, 진짜 네. 뭔가 뭐, 뭔가 내 자식이 정말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진짜. 그리고 솔로곡 중에서는 캡틴이라는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캡틴. 네, 어. 가 음악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이 완벽하게 표현된 곡이에것도 멋있더라고요. 콘서트 네. 때 보니까. <laughs> 네. 김유정 님께서 트레저 예담 씨랑 왜요 본트라뷰를 서로 <laughs> 주고 받았는데. 아,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또 곡을 줘보고 싶은 뮤지션, 곡을 받아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어 글쎄요. 어 곡을 줘보고 싶은 뮤지션. 글쎄. 일단 네. 어떤 우리 회사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일단 어, 아직 아이콘 친구들에게 곡을 안 줘봐서. 그러네요.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아뭐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곡 받고 싶은 뮤지션도 어. 사실 뭐 누구든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마다하지 <laughs> <laughs> 않아요. 동혁 씨, 이거 좋은 네. 노래 있으면 하나 써 아, 주세요. 제가, 제가 제가 불러볼게요. 네. <laughs> 제가 또 하나 맞춰서 또 만들어놓고 나한테 네. 또싹 들려주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공구공사님께서 본투 뮤지션이자 본투 연기자 승유님 네. 연기 계획은요. 연기자 승유님은 언제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셨어요. 어, 일단 어, 지금 어, M사에서 방송이 될 어,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어, 그 드라마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거기에 이제 주주연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에피소드 주인공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좀 방송을 탈것 같고 네. 그 이후로도 연기 활동 계속 이어 나갈 거니까 음. 어 제가 조금 뭔가 흘릴 수 있거나 스포해 드릴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 알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네 여러분들 공백 기간 동안 또 승인 형이 연기도 놓치 않고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동혁이 아이콘데이 몰트 러뷰로 돌아온 강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흠. 이번에는 승윤 씨가 골라온 플레이리스트 추천곡 들려드려야죠. 어떤 곡 골라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뭐제 플레이리스트를 뭔가 들고 올려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왕 기회가 되는 김에 제 노래들 많이 들려고. <laughs> 그게 좋은 거죠. <laughs>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노래 많이 플레이하려고. 네, 네. 강승윤 민호의 <laughs> Better라는 곡을 아, 선이 노래 너무 좋죠. <laughs> <laughs> 너무 좋죠. 어, 이거 한번 듣고 오시죠. 네. 강승윤 피처링 마이 노의 배러 듣고 왔습니다. 예이! 어 이지현님께서 네. 강승윤이 부른 노래 전부 다좋아요유히부셨습니다 맞습니다, 지현 씨. 뭐 믿고 듣는 하시죠. <laughs> 네. 구글일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중이 인서입니다. 네. 이번 위너 콘서트로 제생애첫 콘서트를 가게 되는데 너무 떨리고 기뻐요. 콘서트에서 배 r 도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주셨어요 아... 야, 중학교 2학년 아... 있었는데 처음 자기 생의 첫 콘서트를 가게 되는데요. 와. 와. 배로를... <laughs> 지금 매우 당황했어요, 지금. 아, 네. 이게. <laughs> 제 신곡 무대도 하고 막 그래야 돼서. 노로는 아, 네. 아마 못부리지 뭐 않을까? 아, 뭐 앵콜 때라도 뭐 들을 수 아, 이게, 있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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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룹 콘서트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네. 둘이서만 부르니까 조금 네 예, 어, 그런 게 좀.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또 솔로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글1사님 네. 위해서 솔직히 아. b 한 소절만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뭔지야 문제 너는 이우리 같은 게아름다운 지금이 너워나 없는 게너워 Baby now you look better better, better, yeah Baby now you look better, better, better 와, 여러분 들리시나요? 바로 라이브였습니다. 와, 구글사님이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위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스테이션 Z 인스타그램 댓글로도 네. 질문과 한 소절 요청을 지금 많이 왔어요. 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강승윤 보물님께서 얼마 전에 아루 승훈이가. 예. 블랙핑크 아니길이라는 곡을 위너가 녹음했었다고 불러줬었는데 승윤이의 보물 같은 목소리로도 조금만 들려줄 수 아, 그렇죠. 있나요? 그거 아주 한 굉장히 예전에 녹음한 네. 적이 있는 노래인데. 네. 저희 노래가 몇번또 했습니다.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네. 후회한들 소용없다 해도 난 너를 탁에 생각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줄게 널 만나면 For you 난 아파도 좋아 함께하는 동안 너에게 상처만 남겨준 아니까봐 You 네가 원한 사람 나보다 난 사람만 나 행복해 날 잊을 만큼많은 아니길 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 굉장히 좋아요. 노래. 진짜 승연 씨는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자기화가 되는 약간 그런 제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하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지금. 감상하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부찌러버님께서 네. <laughs> 며칠 전에 승윤이가 인스타에 나에게 힘을 줘 라고 올린 날 네. 바쁜 스케줄로 힘든 것 같아서 걱정됐는데 <laughs> 동디의 형 얼른 넘어와요 밥 먹게 라는 <laughs> 댓글에 빵 터졌잖아요 <laughs> 찐친 두분 네. 그날 같이 뭐 먹었어요? 둘이 자주 먹는 메뉴 있나요? 그날 우리가 그러셨어요. 뭐 먹지는 않았고 네 아, 맞아요 못 맞아요. 봤어요 네. 형이 그때 네. 맞아요. 그 방송 스케줄이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못 맞아요. 봤는데 뭐뭐 네. 뭐 어차피 이거 끝나고 우리 족발 먹으러 가기로 했어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따 가서 그럼요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laughs> <뭔 걸로? 웃음> 3.31.러브님께서 네. 둘이 만났으니까 뛰어 가야죠 강승윤 대 김동혁 저스터나더보이 라이브 버전 듣고 싶어요 <laughs> 야,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와, 전화보 대박이 대박. 네, 전화보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심지어 이게 어른... 이콘 버전이랑 위너 버전이 따로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공통된 버전을 부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럼 동혁씨가 먼저 거기를 시작해주세요 네, 들어갈게요 네.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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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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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y 야 그때 생각나네요 진짜 정말 <laughs> 재밌었는데 그렇죠. <그쵸>? 너무 <laughs> 네. 좋아요. 네 소소님께서 본틀러비를 <laughs> 네. 들으면 대표적인 후회송. 김동률 님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떠오르는데 승윤 오빠 한소절 라이브 어떻게 아. 안 될까요? 아, 김동률 선배님. 진짜 아. 너무 명곡이죠, 이거. 네. 아, 이게 이 노래는 사실 그 그의 발성으로 <웃음> 선배님의 <웃음> 네. 느낌으로 약간 불러 줘야 되는 맛이 사는 곡인데. 그렇죠. 그렇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진짜 오늘도 <laughs> 레전드를 쓰고 <수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승희 씨가 불러온 두 번째 곡 네. 강승윤의 싹인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어 일단 어 요즘 같이 이제 싹이 곧 피어나는 네. 봄에 들으면 안 되는 곡인데 <laughs> 네. 네, 이, 고, 이 곡은 사실 싹을 약간 짚발 <laughs> 그런 약간 이런 의미가 담는 네, 곡이어서 슬픈 노래죠. 하지만 어쨌든 네. 봄이니까 강승윤의 싹 추천해 왔습니다. 네, 강승윤의 싹 듣고 다시 올게요. <laughs> 스테이션 제트 동혁의 아이콘 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벌써 네. 마칠 시간. 승윤 씨 늦은 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네 저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아 너무 재밌었고요 어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이, 이 시간에 라디오를 네.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항상 스테이션 제트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좀 에너지를 받고 가서 어참 밤에 사실 잠을 잘못자네요텐션이 <laughs> 올라갔거든요 각성한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아, 아, 아 근데 그게 네. 좀 문제긴 하지만 어 이렇게 즐거운 밤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공이사삼님께서 승윤 오빠 이번. 신곡 본 틸러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음색이 다양해서 노래가 너무 짧게 느껴질 지경이라 하반기 다섯 번째 솔로 앨범 기대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5334 님께서 지상 최고의 학 악... 기는 목소리가 맞나봐요. 오늘 규호광 제대로 가고 간다. 역시 대회자 방송 아이콘 데이. 아, 해 잡니다. 해 잡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규호광을 다한거 같습니다. 진짜 오늘 저도 <laughs> 너무 재밌게 어 형과 수다 떨다가 또 많은 팬분들께 많은 선물 드리고 가는 거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JB의 r b 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음. 오늘 끝곡은 저 동디의 추천곡인데요. 위너의 Remember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너 팬분들, 위너 서클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노래인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우리 같이 퇴근하죠. 그렇죠? 이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오늘 밤도 꿀밤, 꿀밤. 안녕.